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랑 앞으로 이제 단체급식 문제풀이 할 건데요. 예. 제가 단체급식 이론을 했는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단체급식 이론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론할 때처럼 막 자세하게 막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문제 푸는 요령하고 실제로 단체급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 과목이거든요. 예. 하나를 막 깊게 파고 이론을 한다기 보다도 이제 많이 문제를 풀고, 왜냐하면 단체급식이 이 분야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예, 다른 과목으로 안 그런데 단체급식은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다, 정말. 라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좀 자세한 걸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론 배우셨으니까 그때그때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 이제 뒤로 보시면은, 예, 저랑 이렇게 수업 듣는 기간 아니라 그래도 교재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모의고사 맨 뒤쪽에 카페에 적어놨거든요. 다음 카페하고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단체급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런데다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단체급식은 이제 제가 어떤 하나를 분야하고 제가 모의고사를 8번 할 거거든요. 8번 할 건데 그거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좀 난해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뭐냐면 계산 문제거든요. 단체급식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양사 생활을 하시면 한 1년만 하셨더라도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실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해보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계산 문제는 제가 특별히 한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 추가 문제, 여러분 추가 프린트 있잖아요. 이거 자료실에서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유형별로 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제가 이런 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예. 단체급식, 문제로 나오는 게 한 네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가 오늘 할 제가, 네, 맞아요. 손익분기점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단체급식은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뭐 예를 들면 5천 원짜리 몇 끼를 팔았다라고 하면 오늘 얼마가 발생하였다. 그러면은 내가 몇 끼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아니면은 내가 손익분기점이 되고자 하려면 앞으로 몇 끼를 더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으면 손익분기점에 달하였는가? 오늘 손해가 발생했는가? 아니면 이익이 발생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손익분기점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발주량. 영양사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실제 필요한 양하고 식수만 있으면 발주량은 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만약에 내가 한 사람당 두부를 500g씩 먹는데 4명이 먹을 거야. 500g이면 너무 많이 먹는다. 그죠? 4명이 먹으면 2kg 사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단체급식에 있어서 발주량은 왜 힘드냐면은, 예, 폐기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배추를 사게 되면 그 배추를 그 뻐덕뻐덕한 파란 부분까지 다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릴 거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폐기율이 있기 때문에 발주량이 단순히 곱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량 구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생산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노동력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여러분들이 생산성이나 노동력이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지금 약간 좀 어려워요. 되게 먼 나라 얘기 같아. 약간 경제학 용어 갖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동 이용률이나 그런 거 어려운 단어가 아닌 게, 만약에 여기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하루에 조립을 10개를 하는데 이분은 하루에 조립을 5개밖에 못해. 그러면 이분의 노동 이용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단체급식은 여러분들이 만약 영양사로 일을 하시면 저기 조리원 10명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과연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누가 노동률을 잘 활용하고 있고 누구의 생산성이 높냐라는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뭐 내가 무슨 인형 조립하는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인형을 조립하는 게 한 사람이 몇 개 빨리 조립하느냐, 이 사람은 20개 조립하고 이 사람은 10개 조립하면 20개 조립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잖아요.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체급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실제로 가서 조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산성을 구체화되게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떠한 수치를 만들어서 생산성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구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자면 한 시간에 이 식당은 몇 끼를 만드느냐 아니면 한 끼를 만드는데 몇 분이 소요되느냐 하는 거를 생산성 평가하는 데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끔 문제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 뭘까요? 이거 정말